저는 좀 흥청망청 쓰겠습니다. 부탄가스로 가겠습니다. 왜, 왜 부탄가스? 아, 저는 편하게 먹으려고요. 확실히 인덕션이 근데. 이걸로. 고장난 거 아니지? 오케이! 드디어 술이 들어왔습니다. 맛있겠다. 아, 됐어. 잘 먹겠습니다. 옆에 그림 보니까 뭐 아들 데리고 캠핑 오셨나봐요. 저희 누나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많이 먹어. 많이 먹어야 자전거 돌리지. 엔팀, 제트팀. 네. 네, 여기서 오늘 1박 2일을 함께 잘 건데요. 여기요? 네. 아니, 이 뒤에 좋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잔다고요? 글램핑장 보이시죠? 네. 방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. 아, 이 캠핑인 줄 알았는데 글램핑이네. 오. 오. 우와. 오. 아니, 그 비즈. 아,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. 에어컨! 야. 어, TV 나오네. 와이파이도 있고. 네. 아,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왜 밖에서 있는... 자는 거지? 아, 우리 여기서 자는 거 아니에요? 여기서 자면 될 것 같은데요? 오, TV도 있어요. 와. 어머, 세상에나. 어머, 에어컨도 나오는 거구만. 아니, 그럼 여기 있는 밖에 텐트는 아니, 뭐예요? 필요가 없어요. 감독님,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? 지금 보고 오신 거 탄소 가득 방이라고 해요. 탄소 가득. 탄소 가득. 아. 저희는 탄소관 가지 않겠습니다. 일절 안 갑니다, 저희는. 안 가요? 저기 네, 안 가요? 저희는 여기서. 아니, 저기.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기는 거 아니야? 지금부터 저희 식사재료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. 네. 아니요, 잘못 시켰, 저 안 시켰어요. 감작인데, 내가? 뭐야? 저 라면은 원래 야식 아닌가요?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라면이지. 라면을 먹으면 좋은 게 굴을 조금 써줄 수 있죠. 그리고 두 번 써야 되니까. 해산물이 있다고. 아, 해산물 라면, 국물 라면으로. 해물 라면으로 우리. 그쵸. 저는 좀 흥청망청 쓰겠습니다. 부탄가스로 가겠습니다. 왜 부탄가스? 아, 저는 편하게 먹으려고요. 장작으로 한번 조져볼까요? 아니, 이렇게 인덕션? 인덕션도 근데 인덕션도 오래 걸려가지고. 그래, 아니야, 잠깐만. 그냥 인덕션도 하고. 그래. 지금부터 너무 힘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좀 약간 들기도 하고 여기도 똑같이 그죠? 확실히 인덕션이 근데 이걸로 뭔가 많이 볼 수 있나 봐. 지금부터 점심 식사 시간 타이머 시작합니다. 네. 몇 시간이에요? 네. 어, 됐습니다. 야, 아니 근데 이거 부탄가스 쓰면은 몇 점일까요? 아,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보면서. 전력이 딸리네요. 여기 망했대요. 확실히 이게 더 탄소가 더 많이 나오긴 하죠.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더 많이 나와 보이는데 저 전기를 네.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중요하죠. 아. 화력발전소에서 가졌으면 전기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. 고장난 거 아니었니? 그러니까. 이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. 오케이! 드디어 술이 들어왔습니다. 나 이거 빨리 넣어야겠다. 지워! Nope. 지워! 아, 지금 집 아였니? 끌거나. 아, 오케이.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자전거 말고는 없나요? 지금? 지금 40분 남았습니다. 벌써 20분이 났어요? 40분 남았습니다. 3분이면 끓일 수 있는 라면이. 그럼 면을 빨리 부쳐. 설이고도 먹어야 될 것 같아, 지금.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. 물 조금만 쓰면은 물 안 빼고 그냥 끓여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. 3개니까. 응? 조금씩 끓네요, 조금씩. 오! 그럼 이제 해물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먹을 만큼만 넣어요? 근데 또 이게 또 나무. 나무면 또 그렇구나. 다 넣어버리자. 아, 부탄가스를 쓰는데도 불이 약하네. 바람 때문에. 맛있겠다. 됐어, 오케이. 지금 좀 잘 끓였는데요? 우선 먹고 와서 치우자. 네. 먹고 와서. 아우, 어떻게 좀 자셨어요? 다들 벌써 다 됐어요? 아니, 네? 그럼요. 아, 끝났지, 우리는. 뭐야, 아직도 못 먹고 있어? 아유, 진짜. 다 먹었지? 한 시간 근데 얼마 남았죠, 지금? 아, 진짜 못 먹고 있어요? 어머, 다 드신 거예요? 세상마사. 아, 33분 정도 남았어요. 아, 좀 많이 남았네요, 생각보다. 어머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힘드시겠다.
우리 팀장님 약간 뭐 진 거 같은데? 잠깐 어? 좀 진 거 같은데?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먼저 먹을게요. 저희는 탄소 배출을 짧게 끝냈지만 거기는 맞아요.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.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. 맞아, 이거는 길고 짧은 거는 대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신 거 아니신가? 진짜 와. 어렵게 먹는 한 입입니다, 여러분. 오, 끝나, 끝나, 끝나! 바로 먹을 준비, 오, 먹을 준비. 불꺼, 불꺼, 불꺼. 맛있게 드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저 많이 먹어야 돼. 남기면 안 돼요, 진짜. 그러니까 우리 남기면 안 돼. 지금 국물도, 안 돼. 국물도. 아, 근데 국물까지 있었네. 아. 저기는 음식물, 국물도 음식물 쓰레기. 국물도 음식물 쓰레기인 거 아시죠? 당연히 다 먹어야죠, 진짜로. 네. 남기면 안 되죠. 남기면 그 탄소 배출되는 거 아시죠? 맞습니다, 맞습니다. 탄소 배출 거기가 더 클 수도 있어요. 저희 전기 쓴 것보다. 저희는 진짜 흥청망청 쓸 거예요.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. 탄소 100점 찍을 겁니다. 아니, 생각해보니까 라면을 그냥 생으로 먹었으면 좀 웃겼을 것 같아. 아 근데 웬만한 신라면이면 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짜파게티는 맞아, 생으로 맞아. 못 먹겠더라. 야, 그 생각을 했었어? 난 진짜 생으로 먹으려고 했어. 뜨거 뜨거 뜨거. 다 먹었어요. 음식물 쓰레기 없이 다 먹었습니다. 김치를 좀 50분 드려야 될 것 같은데. 옆에 그림 보니까 뭐 아들 데리고 캠핑 오셨나 봐요. 옆에 저희 테이블. 누나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저희 누나한테 진짜 좀 무례하시네요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야 자전거 돌리지. 다 못 먹겠죠? 아, 못 먹겠어. 그만. 잘 불러, 잘 불러. 아니 저희 그 탄소 쓴 거를 자전거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까지 탄소 중간 배출량 공개하겠습니다. 오, 과연 47대 112. 어? 112. 어? 112요? 너무 많이 쓰셨다. 아 근데 왠지 우리가 112일 것 같긴 해. 아 근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남겼어. 탄소방에서 쓴 게 너무 셌어요. 이게 전기 끌어다 쓴 게 47이니까 좀 더 아껴쓰면 되겠다.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서바이벌의 최종 리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. 돈 만 원짜리 보여. 진짜야? 페이크 아니야? 거짓말. 진짜인데? 맞다, 확인, 확인. 진짜군요? 아니 근데 은하 캐빈님한테 잡혔어 이게 사모님. 오케이 오케이. 나 누나. 5분은 채워졌어요. 네 누나 빨리 와서 지금 뭐야? 해요. 내가 두 번째 어 피니까 벌어야지. 아 이거 계속 돌리면 계속 마이너스 되겠구나. 하면서 왜 이해? 계속 마이너스 되겠구나. 두 번째 내가 할까? 네. 내가 먼저 할게. 117 우리 같죠 근데. 아 계속 되는구나. 시작 내가 시작 볼 거야. 12분. 맞아 우리가 어쨌든 112일 거고 아니어도 110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 다 잠 자. 나 새벽에 이거 계속 돌릴래. 새벽에 이거 계속 돌리면 마이너스 되나요? 어쩌면 우리가 112점일 수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는데. 아니 처음부터 우리 너무 펑펑 쓰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112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아끼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어떨까? 맞아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시간도 찍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얼마나 쓰는 거예요? 이거 돌리면 될까요? 아니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. 아까 음식 양만 딱 10이라고 했으니까. 근데 탄소 펴있는 시간까지 보는 것 같은데 시간 같아요. 이건 아닐 것 같아요. 불리니까지 하실 거예요? 예. 아 진짜? 계속 리턴이에요 저희. 아 진짜요? 전세 냈다니까요. 아, 저희가 120이거든요. 저희 오늘 새벽에도 불침번 개념으로 계속 돌려가고 있는 장이었어요. 리턴이 쉬세요. 네.